우리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지만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멜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느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지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첫절 엘리사가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020년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죠. 우리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아느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게 한 말 셔마 들으라. 그들에게 왜 들어야 되냐? 주님만이 그들의 단 한 분 구원이신 주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들으라면 경청하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거. 그래서 거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믿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반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이 안 일어나도 그냥 다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찌하여서 주어졌는가 그 제 상황을 6장을 가보면 나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태였는가 아람 왕 베나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침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가르쳐줘서 어떤 계계를 짜든 그것을 다 이스라엘 왕이 알아서 피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으로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 임함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한 상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궁휼을 버리지 아니하셔서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이 있었다면 엘리사를 그 이후에 세워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살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곤욕을 치르고 당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때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성의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줄였나 하니까 6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은 80세겔을 줘야 됐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을 주어야 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비둘기 똥까지도 먹고 살았는데 이 비둘기 똥값이 4분의 1 갑의 은 5세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음식이 줄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였는데 한 갑은 이렇게 우뭇 파인 그릇 하나 약 1.2리터의 그릇 하나의 양이에요. 근데 이것의 4분의 1이면 0.3리터 정도의 가격이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은 5세겔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5개월치 5개월을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이 0.3리터의 비둘기 똥값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식이 궁했으면 이와 같은 상태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여인 둘이서 자기 아이들을 서로 살만 먹자고 얘기를 해서 한 여자의 아이를 먼저 살만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의 아이를 살만 먹자 그러는데 그것을 잘 안 하니까 왕에게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를 살만 먹을 만큼 그들이 양식이 궁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나마 그래도 그 왕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는데 옷을 찢었을 때 보니까 그 안에 배옷을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30절에 배옷을 입은 걸 보니 그래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뭔가 겸비한 자세를 하려고 애를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고 주님 앞에 자기의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찌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오 하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러 사람들이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겸비한 자세를 가졌어도 아무 역사가 없어서 성중에 양식이 없는 기근의 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 한 데나륜에 보리 석대요, 한 데나륜에 밀 한 대더라. 그 말씀이 검은 말 시대 때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양식이 귀해서, 양식 때문에 사서 먹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양식이 귀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창세기로 가면 요셉이 양식을 다 곳간에 계속해서 모아놨을 때 양식이 가람으로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네 땅을 팔고 돈을 다 드리고도 도무지 이제 양식이 그 7년 기근 동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드리고 자기네들도 종이 되어지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도 그 자녀들을 잡아먹는다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을 판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붓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자기의 영혼들을 종으로 다시 파는, 자유했던 자가 종이 다시 되어지는 역사.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기근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영혼을 판다 이 말이죠.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저들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고 책들이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냐 아니냐인 거예요. 2019년에 여러분의 심령에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중에 있다라는 것은 뭔가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그 들으라는 주님을 주로 섬기는 거,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통치자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요,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셨어요? 정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교회가 있고 말씀이 범람하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 안에 우상이 서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찬양은 하지만 예수님은 없고 우리가 입으로 쥐어줘야 하더라도 많은 은사를 나타내더라도 우리 심령에 주인이 예수님이 안 돼 있으면 이 사마리아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면 육으로는 뭔가 성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 같고 하지만 영적인 기근이 그들에게 오더라는 것.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조금씩 주셔서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도 뭔가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끔 이끌어 오셔서 주님의 그 성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양식이 없어서 갈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심령이 배부르지 못한 것 이것은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도 다른 것들이 거기에 있어서 좌로 우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힘들어지고 메말라지고 그러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식을 세상에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어놓고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영적으로 완전히 종에게 끌려다니고 그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고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부모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 선지자도 죽여버려. 왕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뭔가 구원을 이룰 때를 기다렸는데 구원도 안 해.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이 엘리사 죽여버려. 혹여라도 이런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심령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2020년에는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2020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준 거예요? 구원을 말해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둘기 똥도 비싸게 다섯 달 임금을 주면서 사야 되고 자식을 서로 삶아 먹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밖에 안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성에 갑자기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수아는 7.3리터에 여러분 대박 아시죠? 넉 대나 되는 양이 한 세겔밖에 안 죽어도 살 수 있는 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그들에게 내일 준다고 내일 이맘때 24시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세요.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왕 구원 주실 거 그 아이 삶아 먹는 일 있기 전에 주시지? 왜 그 일이 있고 나서 주셔야 되느냐?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읽겠는데 먼저 11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시종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게 하셨는데
땅에 있는 사람이 그 하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왜 그 일을 행하시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함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해도 집을 자기가 세우고자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자 하면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이 성을 지키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19년 많은 노력하셨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꾼 게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새롭게 변화시킨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하나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으셨던가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자.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이끌림을 받고자 하니 말씀과 기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죠. 다 똑같이. 믿으니 다 똑같이 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백성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무슨 말씀 주셨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항상 십자가에 나오는 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늘 듣는 자로 2020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구원을 베푸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주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43장 11절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2020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지시면 하나님의 귀에는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왕이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무엇인가 공급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원래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통치자였었는데 그들이 다른 이방 족속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무엇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오히려 그들을 우상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자요. 아무리 성이 있어도 그 성이 그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구원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틀린 말을 하면 잘못 말하고 있는 건 깨달아서 분별해서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영이 깨어져 있으셔야 해요. 옳은 말을 잘 하다가 목사가 변질이 되어지면 다른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잘 가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귀가 안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그거 몰라서 따라가다가 굴비 엮어져서 같이 가는 것처럼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정말 맞는 말인가? 성령님께 늘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하나님 누굴 사용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하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은 이미 주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왕에게 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들이 그것을 믿었느냐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앞에서 들은 장본인인 왕이 의지할 만큼 뭔가 능력이 있는 장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늘이 열려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 일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능하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내 안에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뭐예요? 내 방법을 찾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분이고 38년 된 소경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각종 병든 자들 질병을 고치고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냈고 그 하늘의 권세가 오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내일 이맘때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고 2020년을 사실 것이냐. 그분만을 의지하고 정말 믿고 사실 것이냐. 그래서 그분 앞에 늘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시겠느냐라는. 두 번째는 왕의 왕. 왕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여러 번 아람 왕의 그 군대로부터 피해서 살아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아람 군대들이 숨어 있다가 성에서 나오면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엘리사가 말씀을 먼저 줬어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먼저 받았어요. 근데 우리 말씀 먼저 받았는데 받고서도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많이 의심하죠.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주님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요. 세 번째, 그러나
거기에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말이 좀 남아있고 병거가 남은데 이거를 가져가서 한번 알아보자고. 성 안에 있는 말과 병거는 그게 다였어요. 다섯 마리 말과 병거. 그거 갖고 나가서 만약에 알아망해 주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라도 가서 알아보겠다는 신하,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것뿐이라면 그걸 다 던져서라도 이것이 구원이라면 확실하게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일까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아예 믿지 않는 잘났고 왕이 의지할 만큼 대단한 장관? 근데 믿음 하나도 없어.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반신반의하는 사람? 아니.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인생,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삶의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예수님의 구원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다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값비싼 진주가 숨겨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땅이더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약속으로 주신 구원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줄 때 그냥 이 땅에서 잠깐의 약속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얼만큼 믿고 의지하느냐. 영생의 약속. 이 땅이 잠깐의 목숨의 연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데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난 어떤 자냐라는 거야.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 밖에 있는 죄인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성 밖에 있는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예요. 그들은 그런데 지혜로운 자예요.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친구에게 서로 말을 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왜 내가 죽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로워요.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려 죽을 것이고 나는 지금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성 밖에 있을지라도 저 성 안에 가도 양식이 없어 저들은 다 굶주려 있어. 그 상태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죄인으로 취급해요. 에휴 저 보잘것없는, 에휴 저 죄인. 그런데 오히려 나병 환자들은 그 성 안이 굶주려 있는 걸 분별하고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면서도 바깥에 못 나와요. 무서워서 못 나와. 그 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너무나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어떤 거예요? 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간 사람 꽁꽁 율법 아래에 놓여서 저주 아래에 놓여서 그 심령에 기근이 왔는데도 아주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성읍에 가면 굶주려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있어도 여기서 머물러도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어디로 가자? 아람 사람에게 가자. 거기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 믿음이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던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 밖에 이 나병 환자, 아는 나병 환자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맞죠? 왜냐하면 배고픈 거는 아는데 뭐가 내가 문제인지는 몰라. 그래서 주님이 회개의 빛을 비춰줘야 그 죄가 드러나서 겨우겨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는 죄인인 거예요. 아직 많은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데 주님이 그 부분을 해결시켜 주셔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는 자이죠. 나병 환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 나가는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둥병과 같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뭔가 사모함을 주셔서 생명을 찾아서 구원함을 얻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길을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성에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성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봐요? 죄인으로 보죠. 뭐 하는 짓들이야? 왜 저러고 있어? 저건 아니지. 하지만 주님은 이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를 사용해서 그곳에 가게 하니 그들의 발걸음이 뭘로 들려요? 군대 발걸음 소리로 말바꿈 소리로 들리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아람 군대들을 다 도망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잘난 게 있어요? 교만해져서 영적 교만에 속으면 뭔가 잘난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실체를 파악을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악 덩어리인지를 압니다. 가장 비천한 자요. 가장 약한 자요. 조금만 이러면 푹 쓰러질 만큼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전 제 자신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착해졌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을 택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왕궁의 잘난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부자인 사마리아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부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기네들은 자기 생각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마리아 성에 주는 것을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 즉 다른 것과 연결되어 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똑같은 말이죠. 말은 다르게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모든 범사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뭘 맛을 봐요? 와! 와! 신이 나서 뭐야? 의복도 갖다 감추고 먼저 먹고 수지를 맞은 거예요. 먼저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배부르고 맛을 먼저 보셨습니까? 먼저 맛보고 수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이루고 있으면 전하지 않으면 이 날이 무슨 날이니까 이 날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구원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이 바로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날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 받았다면 아름다운 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뭘 해야 돼요?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뭐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왕국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왕궁에 가서 알렸어요. 왕궁에 가서 알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 사망에 떨어졌고 또 의심하는 자는 너희가 의심하고 구하면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이 신하 한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와서 왕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나이다 보고하니 그 의심 많은 사람도 이 신하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구원을 맛보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뭐가 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를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걸고 그리고 알아낸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놓은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구원 받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정말 죄인이지만 성에도 못 들어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로 양식을 찾아 구하는 자 그는 만나더라. 2019년은 갔고 이제 2020년이에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그분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 말이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는 늘 겸손한 자요. 교만이나 오만한 자리에 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 주 예수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양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삼모하며 나아간 사람은 그 맛을 보게 하시고 그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을 맛본 오늘은 그 아름다운 날이니 우리가 가서 전하자.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먼저 맛보셔야 하고 그리고 전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단 한 분 주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긴 자, 자유하는 자입니다. 성령 임하시옵소서.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악한 원수 다 쳐부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더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2020년 대망의 2020년 우리는 영적인 자식을 낳으십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는 2020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다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결정하실지 결단하시면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구할 것들을 다 같이 통성으로 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9년이 갔고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직 2020년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양식을 얻을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으며,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뜻대로 뜻 가운데서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양식을 먼저 먹게 하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2020년은 정말 우리가 풍성함을 얻는 해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해가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 구원을 맛본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말함으로 그들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구원의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전진하되 함께 전진하는 해가 되게 하시옵시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2020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갈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심령의 배부름을 느끼고 가람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가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게 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2020년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비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되 이 나병 환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시옵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지혜 말씀으로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해서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주여 영의 귀가 밝아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늘 엎드린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이
내 방법이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2020년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행함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결단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는 자 주 예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